Leaky faucet, creaky floor. We don't even own a bathroom door. The sofa set is nothing to be jealous of. We don't have a lot, but there's no shortage here for love. 태영 씨, 예? 지금 촬영 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깜빡했어요. 시간 다 됐는데 촬영하러 가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인을 만나다의 황채영입니다. 오늘은요, 16년 동안 XNA를 연구해 오신 컴맹 김영중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영중입니다. 아, 네. XNA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요. XNA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예, 그 XNA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드웨어에 의존이 없는 네.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요. 윈도우 PC, 또 이제 뭐 엑스박스, 그 다음에 윈도우 폰, 이런 거, 이런 네. 것들을 사이에 하드웨어 레벨의 어떤 호환성이 낮아도 그 간단하게 어떤 공통된 타이틀을 예,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근데 제가 알기로요,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꼭 왜 굳이 16년 동안 XNA에만 몰두해 오셨는지요? 예, 이 XNA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플랫폼에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아, 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게임 하나 개발했는데 예전 같으면은 PC용 게임 따로 개발해야 되고 윈도우용, 네. 윈도우 그 폰용 게임 개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XNA로 하면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윈도우 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엑스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참 일석이조죠. 예. 아, 그런데 달인이 만드시는 게임인데요. 저도 한번 게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조금만 배우면 게임 끝까지 거 그냥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쉬워요. 근데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좀 있긴 하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가 있어야 네.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몇 가지 깔려야 되는데, 네. 가장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하는데 중요한 비주얼 스튜디오, 예. 2010 버전으로 깔아주셔야 되고, 또 XNA 게임 스튜디오 버전 4.0 버전 딱 깔아주시면은 아주 완벽하게 세팅됩니다. 예. 지금 버전을 다 콕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전 버전을 쓰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유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 버전을 써도 되긴 네.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 최신 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최신 버전으로 쓰는 게 좋긴 하죠. 네. 또 처음 하시는 분이시면은 그 쉽게 하셔야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고 난 이렇게 프로그램 모두 다 준비된 다음에는 정말 달인 말씀대로 몇 줄만 치면 게임이 그냥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뭐 저 개발자 같은 사람들 다 굶어 죽게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들려면은 네. 이제 몇 줄만 쳐도 되고요. 근데 좀 어려운 게임, 좀 복잡한 게임 만들려면은 손에 물집이 나도록 예, 좀 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오늘은 저도 물집이 나도록 연습을 해야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좀 코드 몇 줄 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XNA 구조를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채영 씨 처음이죠? 네네. 예. 그래서 XNA가 뭔지는 알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건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XNA라고 하는 건요. 혹시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전공이 그쪽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C나 C 언어 네. 뭐 아니면은 자바 이런 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C# 같은 거는 이제 MS에서 개발한 그 예, 언어인데요. 네. 이 C#으로 기반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이 개발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임이 개발되는 과정을 좀 보시면요. 네. 처음에 게임을 이제 개발했을 때 이제 새롭게 게임에 사용할 어떤 윈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를 이제 초기화 시켜야 돼요. 이 다이렉트가 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엔진이죠. 게임이 돌아가는 엔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리소스, 우리가 게임에 사용할 어떤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로딩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 어쨌든 게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조작을 버튼 누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인풋을 받고 로직이 업데이트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을 그려서 이 반복,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은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게임을 종료해야 되겠죠. 네, 그 종료에 대한 게임이 반복이 종료되면 리소스를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종료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게임 개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현재 만들어지는 게임 자체가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채영 씨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물감도 채영 씨가 직접 사셔야 되고 네. 붓도 채영 씨가 직접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채영 씨는 아무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감이 좋은지 어떤 붓이 좋은지 사실 모르죠. 근데 이제 엑세인의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물감이랑 그런 그 붓이라는 거 다 이미 주는 거예요. 이미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이제 골라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과정을 보시죠. 자, 요게 이제 엑세인의 게임의 어떤 개발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네, 아까랑 비교해서 굉장히 간편해 보이고요. 쉬워 보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전의 과정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과정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XN의 게임의 어떤 그 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콘텐츠가 로드된 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쉽게 보시면은 이 로드 콘텐츠하고 이니셜라이즈 이 사이에 이 과정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쉬워 보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이 아까 그림 그리는 걸 비교하다 보면은 네. 그 붓하고 뭐 이런 거 다 직접적으로 일일이 골라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 이제 주고서 하는 네. 거니까 채영 씨는 그 붓하고 물감만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예. 아, 네. 아무래도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쉽겠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니까요. 정말 게임의 달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렇죠. 네. 예. 자, 우선요. 지금 이제 그 노트북 보시면요. 네.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킵니다. 예,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실행시키고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준비물 맞나요? 네, 그렇죠. 예. 네.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시작이 됐으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에서 새로 new에서 프로젝트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윈도우 폰 게임이죠. 네. 예, 그럼 윈도우 폰 게임을 실행시켜주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요. 네. 이제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 그림을 비유한 거에 그림을 그리는 거에 비유를 하면은 요게 이제 캔버스예요. 네. 예,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고 예,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 거죠. 물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붓 같은 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리려면 붓하고 물감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그 불러야 됩니다. 자, 우선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 그런 게임을 만들 거니까 비행기 그림을 불러야 돼요. 자, 비행기 그림을 한번 불러옵니다. 자, 비행기 그림은, 네, 비행기 그림은 여기 지금 에어라고 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요, 파일 확장자가 GIF나 이런 거는, GIF, JPG에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화면 이제 배경이 투명한 거를 하셔야지, 이거 뭐 하얗게 되거나 뭐 노랗게 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자, 이제 요걸 이제 불렀는데요. 요거는요, 이제 뭐 탐색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끌어당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처음에요.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 얘가 이제 있다라고 얘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네.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캔버스다. 나 이제 그릴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입력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그 이제 2D 게임이에요. 네, 2D 이미지를 이용한 게임인데 그 스프라이트 배치라고 하는 요 함수가 바로 2D에 이용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요.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니까 자, 텍스처. 우리가 이제 텍스처 2D라고 있죠? 네. 2D는 자, 뭐 에어 텍스처라고 지정을 해 줍시다. 자,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 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 거 나죠? 네. 예, 요거 에러 난다는 표시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네. 자, 이제 구조를, 우리 프레임워크 구조를 아까 전에 봤잖아요. 그거를 네. 한번 보면서, 네, 보면서, 이 소스코드에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워드 콘텐츠라고 있습니다. 요게 네. 이제 콘텐츠를 불러오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콘텐츠를 불러오고, 여기는 이제 언노드는 다시 콘텐츠를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드로우라고 있습니다. 네. 아, 드로우가 뜻이 그리기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캔버스에다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에서 그리는 그런 함수를 지정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불러야 되겠죠? 예. 네. 네. 지금 여기서는 이름만 지정해준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름만 지정해준 거고 실제로 이제 이 우리 게임에 사용할 걸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여기 이제 로드 컨텐츠 돼 있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치시면 되는데 자,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네. 뭔가 만들어져 있네요 라고 네. 하는데 자, 이걸요 우선요 아까 처음 상태에서 요 처음 상태에서 네. 요거 없던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그냥 시켜 볼게요. 어떤 상태가 나오냐 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네. 뭔가 쓰여져 있는 걸 봐서는요 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네. 자, 나왔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배경 나옵니다. 파란색이죠? 네. 이 파란색인 이유는 제가 또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쳤던 거를 다시 좀 해보면요. 네. 네.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름을 여기다가 이름을 다시 아까 썼던 거 이름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예, 불러오는 걸 쳤습니다. 자, 불러오는 건요 우리가 아까 지정해 준 게 에어 텍스처였죠. 네. 예, 에어 텍스처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올 거잖아요. 컨텐츠를 불러올 거잖아요. 컨텐츠 점 치시고 로드. 자, 여기 보시면요 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지키라는 내용이죠. 가로를 꼭 넣어서 하라는 네. 얘기예요. 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가로를 쳐서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형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2D로 하기로 했죠. 예, 텍스트 2D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요 이제 파일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네. 어떤 걸 이제 불러야 될지.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air.png라고 여기서 이제 이미 네. 불러왔잖아요. 네. 자, 요거를 이제 써줘야 되는데 이걸요 air.png 이렇게 써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에러가 납니다. 이게 에러가 나요. 그렇죠? 에러가 네, 정말 그렇네요. 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쳐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png를 없애시고 확장자를 없애시고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불러올 때는 확장자를 모두 다 이제 안 쓰시고 그냥 예, 그렇죠. 그림을 불러올 때는 확장자를 하지 네. 불러오지 말고 파일 이름 자체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air.png가 있을 수도 있고 네. air.gif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충돌해 가지고 안 되니까 꼭 그런 건 좀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불러왔습니다. 예. 불러왔는데요. 이제 자, 이제 불러오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게 다 불러왔으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네. 예,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그리기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드로우로 가셔서, 예, 여기 드로우죠? 예, 드로우로 네. 가셔가지고. 자, 아까 제가 여기 이제 그 윈도우 폰의 배경화면이, 네. 아, 예, 지금 꺼졌네요. 예, 윈도우 폰의 배경화면이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왜 파란색인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루라고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파란색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에다가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띄워야 되니까 비행기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한 작업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저희가 아까 했던 네. 지금 이제 위에 가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스프라이트 배치라고 하는 건 2D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2D 네. 그래픽을 할 때 함수로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이제 그릴 때 그 행동을 지정해주면 돼요. 어디다 그릴지. 그거를 위치까지 탁 지정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하는 일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이제 2D 그래픽을 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요. 컴퓨터는 좀 멍청해가지고 이 시작과 끝을 딱딱 구분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얘가 그냥 갈피를 못 잡고 하질 못해요. 자, 그래서 예, 스프라이트 배치. 그런데 예, 예. 방금 스프라이트 배치에서 예. 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온 거. 아, 이거 네, 근데 모양은 좀 다르네요. 이 두 개 말씀하시는 거요? 네. 예,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함수고,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요 두 개를 예, 구분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함수로 하는 거니까, 네.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처음에 시작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네. 말씀드렸죠? 여기서 begin 하시고, 끝에 꼭 뭘 하셔야 되죠? 예, 세미콜론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뿌려줄 거잖아요. 이 그림을, 네. 이 그림을. 자, 스프라이트 배치를 점 드로우 그려줄 거다 라고 지정해 주시고 어떤 걸 그릴 거냐? 에어 텍스처를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서요, 어디 위치에다가 할 거냐는 거죠. 이미지, 포지션, 이미지. 포지션 예 어디 위치다 그릴 거냐 한 다음에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해줄 거냐 예 이것까지 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화이트 배경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끝내야 되겠죠? 네. 예 끝내야 됩니다. 지점 예 begin은 아까 시작이었고 end는 끝나겠죠? 예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은 에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네. 빠진 게 있어요. 아. 자, 우선은 요게 빠졌습니다. 요게. 요게 빠졌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미지 포지션이 빨간 줄이 줄어졌죠? 자, 왜 그랬냐면, 이미지 포지션에 대한 거를 정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가서요. 여기 이제 아까 이름 지정해 준 곳, 요 곳에서 다시 이제 이미지, 요거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미지 포지션에 대한 거를. 자, 우리가 이제 그리는 게 벡터2. 이미지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게 뭐냐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벡터 이미지다. 아, 예. 네. 이렇게 지정해주고 요거는 이제 100,100 정도 된다. 예.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지정해주면요. 여기 이제 가보시면 쭉 이제 밑에 요 가보시면은 에러가 없어졌죠? 네. 예, 빨간 줄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 요걸요 그냥 한번 실행시켜보죠. 벌써 다 된 건가요? 네, 예. 정말 실행시켜보죠. 간편하네요. 한번 네. 보시죠. 예. 됐죠? 예. 지금 비행기 나왔죠? 아, 예. 신기하네요, 정말. 예. 자, 근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 뭔가 예. 부족한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에 대한 배경이 좀 없죠. 예, 그거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add에서 요거를 중지시키고요. 네. 자, add에서 존재하는 아이템에서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죠. 네. 예,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를 불러왔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네. 그림을 불러오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이름을 그렇죠. 예, 네. 예,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그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네. 예, 여기다가 또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자,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처 2D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이름은 뭐 어떻게 할까요? 백그라운드 예, 백 텍스처라고 할게요. 백 텍스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 이름을 지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죠? 지정해 놓은 모드 불러와야 돼. 예, 그렇죠. 예, 불러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 텍스처가 여기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텍스처, 인백 텍스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러야 되겠죠? 예. 콘텐츠 로드, 예. 콘텐츠 점 로드. 쉽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씨도 좀만 배우면, 예. 하실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불러주고 나서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것 귀찮으면은 이렇게 다 복사에다가 붙여서 이름 바꾸면 돼요. 네,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정석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지정해 줘야 되죠? 이거는 확장자를 뺀 이름만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백그라운드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불러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이제 불러왔으니까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쵸,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네. 예, 드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내려가서 드로우 하면요. 우리 아까 이제 입력해놓은 게 있네요, 이미.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쓰면 되겠죠? 스프라이트 배치. 예. 그 다음에 점 드로우.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네. 자, 이름은 아까 뭐였죠? 에어 텍스처가 백그라운드 그거였고, 예, 예, 백 텍스처였죠? 예, 백 텍스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도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요, 위치는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그 100,100으로 하면은 그 배경 화면이 위로 떠버리겠죠? 100,100 네, 위치가 네, 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0,0으로 지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요, 예, 요거를 이제 불러주시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미지 포지션이, 네. 여기는 에러 표시가 안 났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위치를 지정 안 해줬잖아요. 네, 지금 그 백 텍스처에 대한 거를, 그래서 네. 백 텍스처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거죠? 예, 그쵸. 백 벡터. 그 다음에 이미지 포지션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포지션. 그 다음에, 네, new. 그 다음에, vector2. 네. vector2. 그 다음에, 이건 100,100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0,0. 예, 이렇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되겠죠? 네, 되긴 되겠죠? 그냥 하늘 모양의 비행기가 떠다니는 자, 모양. 이렇게 실행하면은 여기서요. 자,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될지 안 될지. 자, 되긴 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뭔가 이상하죠? 조금 비행기는 어디로 가? 예, 예, 비행기도 사라지고 네, 예. 화면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요. 비행기를 우선 앞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앞에 있어야 되고 화면이 하늘이 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그거를 지정해 주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보시면 제가 에어 텍스처를 먼저 그렸죠? 네. 이게 이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요거를 순서를 바꿔주셔서 가야 됩니다. 준비하고 네, 요걸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한번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와. 예. 비행기는 앞으로 나왔는데 아직 화면이 조금. 자, 아까 실행한 화면 보시면은 네. 좀 이미지가 좀 이렇게 잘리고 막 그랬죠. 야, 아까 뭐야 비행기가 앞에 띄우는 거 확인을 했는데 네. 잘렸어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요거를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백 텍스처를 네. 요거를 이미지 포지션을 지정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 에어 텍스처랑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충돌 안 해요. 자, 그래서 위쪽도 예 바꿔주면 위쪽도 바꿔주면 되죠. 되죠. 예, 위쪽도 백그라운드 텍스처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포지션으로 바꿔주시고 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일단 화면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네. 예 이제 하나 화면에 예, 비행기 띄우는 것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요, 좀
이렇게 놔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나요? 어, 그럼요. 아. 예. 마우스를 이제 입력하면, 마우스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것도요, 어, 간단해요. 요것도 이제 마우스를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요. 자, 네. 그럼 마우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불러올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런 구문이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게임 패드가 네.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게임이 끝나는 표시거든요. 예. 그냥 간단히 영어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해석하면 보시면은, 간단히 알 수 있는 구문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뒤다 추가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우선, 자, 우선요. 항상 이렇게 네, 에뮬레이트 네, 준비시키고, 자, 마우스에 이제, 마우스를 불러올 텐데, 마우스의 상태가, 지정해 주시면은, 마우스 상태를, 마우스는 저 처음에 얻어오는, 마우스를 좀 얻어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우스.get state. 예, 바로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이제가 이제 불러오는 걸 했는데,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동이 되는, 예, 그런 걸 이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영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예, 이거 공부하실 때 C#을 공부하실 네. 때는요 영어로 이제 그대로 예,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ate. 자, left 버튼이죠, 그렇죠? 네, 오른쪽 그쵸? 왼쪽 버튼을 누를 때 어떤 이제 행동을 할 건가를 지정해 줄 거예요. 자, 자 버튼을 이제 누릅니다. Pressed 누르면요. 자, pressed. 누르면은 자 이제 요거는요 괄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제 요 안에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이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그 방향을 그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 이동 시켜야 되겠죠? 에어 포지션 네, 에어 포지션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에어 포지션을 해주시고 그것이 에어 포지션에 X를 누르시고 이 X는 스테이트 점 아 예 오타가 이렇게 항상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에어 포지션 스테이트 그다음에 점 X 자 이제 이거는 이제 x 좌표를 지정해 준 거예요. 네. 예, x 좌표에 대한 걸 지정해 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는 x 좌표, y 좌표가 있잖아요. 네. 예, 이제 y 좌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또 에어 포지션 y 좌표를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state.y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런데 보니까요. 네. 지금 빨간 에러가 나타났는데, 네. 이런 에러들은 이제 뭐 대소문자가 안 썼다든가, 아. 또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안 지정해줬죠. 뭘, 에어 포지션에 대한 걸 안 지정해줬죠. 그래서 이걸 또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는 참 멍청하기 때문에, 예. 일일이 다 지정해줘야 돼요. 예.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에어 포지션을 또 지정해 줍니다. 에어 포지션. 그나마 많이 편해진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16년 전에 처음 개발할 때는, 네. 아, 일일이 다 쓰고 그랬어요. 아. 예,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다 개발하는 거죠. 자, 에어 포지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네. 예. 포스트데이네요. 예. 포지션.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새롭게 불러온 이미지, 자, 벡터 이미지다라는 거를 네. 예, 지정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100,100, 네, 요거에 있을 거죠. 100,100.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시면요, 예, 안 납니다. 요것도 이제 오타, 예, 네. 포지션 하면 이제 안 나죠. 네. 예.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요렇게 하면 다 끝났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실행을 시켰어요. 자, 아까 우리 마우스에 대한 입력은 다 해줬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한번 마우스 되는지 봅시다. 자, 근데, 안 되네요. 왜안 될까요? 자, 무슨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컴퓨터는 멍청하다 말씀드렸죠. 네.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이 업데이트에서 쓸 때는 에어 포지션을 써줬어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그릴 때이 비행기 나타나는 그 포지션이 이미지 포지션에 있거든요. 예, 요거를 고쳐 주셔야 됩니다. 요게 예, 중지시키고 중지시키고요. 네. 예, 고쳐 주셔야 됩니다. 에어 포지션으로 고치고 예, 그건 이제 될 겁니다.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막 갈리기도 하네요, 결과물이. 예, 그렇죠. 예.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되죠? 예, 이제 아, 움직입니다. 예. 신기하네요. 예, 이제 게임이 다 완성됐어요. 예, 최영 와. 씨도 이제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네.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다 시연을 마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영 씨도 이제 한 30분만 투자하시면 이 정도의 게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의 XNA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요. 정말 이 컵맨 김현중 선생님처럼 제2의 XNA 달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어느 정도는 조금 달인이 된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XNA의 달인 컵맨 김영준 선생님께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30분만 투자하시면 엑셀에 달인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달인을 만나다의 황채영이었습니다.